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탑 제품 강의를 맡게 된 스타마스터 노성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품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우선 그래도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고, 또 그곳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많은 일들이 대체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일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던 애터미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고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품 강의를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애터미 제품의 비전을 느꼈던 제품들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해 보면서도 굉장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도 비전을 느꼈지만 해외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내가 애터미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거든요. 바로 애터미 이제 GSGS 전략이라고 해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네 전략으로 한국에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각 나라마다 좋은 이런 원료들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원료들을 이렇게 원료들로 만든 제품들 네 그런 제품들로 만든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전략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판매를 하지만 해외에서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해외 직구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으로 직구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를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서, 아, 애터미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다, 이런 고퀄리티의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한국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애터미 제품이에요. 이 제품들도 애터미 해외 글로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해외에서 직구로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 오늘 세 가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제품 많이 했잖아요, 저희. 근데 도대체, 남들과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도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해외 직구 제품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어플 보시면 위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뭐, 홈, 뭐, 애터미, 뭐, 베스트 제품, 뭐, 신제품, 이렇게 쭉 하면 옆으로 살짝 넘겨보세요. 그럼 이벤트 페이지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해모임, 뭐, 반도핑 이벤트, 뭐, 하나카드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마누카 꿀이랑 호랑이 우유버섯, 홍합 오일. 이렇게 뭐, 이벤트, 특별 이벤트, 뭐, 무료 배송 이벤트,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로 직접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그냥 홈 화면에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이콘들이 있는데 거기에 GSGS 상품이라고 또 이렇게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요. 보면 다 9월 달까지 이벤트였죠. 그래서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도 이게 자주 이벤트를 또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알고 계시면 이렇게 내가 꾸준히 이제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이벤트 혜택을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터미 프리미엄 마두카 허니 MGO 830 플러스 네, 제품입니다. 네, 이름부터 조금 네, 길죠. 일단 마누카 허니 그냥 마누카 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꿀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혹시 마누카 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분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어떤 꿀인지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그냥 잠깐 설명인데도, 무슨 꿀이 저렇게 많은 효능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도 꿀물, 뭐, 감기 걸리면 꿀물 타 먹어라, 뭐, 다음날 이제 숙취가 있고 꿀물 타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할 정도로 원래 꿀이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많은데, 이 마누카 꿀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정말 약효가 있는 그런 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누카 나무, 에서 열리는 꽃에서 채취한 꿀입니다. 그래서 이 마누카 그 나무 꽃에 있는 그 고유한 성분들 있죠. 네, 그 약효가 있는 그 고유한 성분들이 네, 바로 이 마누카 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데 바로 렙토스페린, 메틸글리옥살, 디히드록시아세톤 이름 어려운 이세 가지가 이 마누카 꿀의 그 효능을 결정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고 있고 일반 꿀과 다르게 약간 특유의 향과 맛이 좀 있습니다. 약간 살짝 쌉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드셔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카 꿀에 저세 가지 성분으로 인한 효과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향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MGO라고 해서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이 성분이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염증을 억제하고 실제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장관 내벽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기침 감소 효과, 네,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 네, 인플루엔자 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감기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DA에서도 상처 이제 조직 성장을 촉진, 상처 재생 효과가 있고요. 네, 이런 pH를 낮춰서 치유 속도를 높이고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꿀에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고 정말 좋은 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마누카 꿀을 드시게 되시면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건강 기능 식품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그세 가지 특별한 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들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건강 개선, 그리고 뇌 기능 활성화, 면역력 증진, 에너지 생성, 피부 건강, 구강 건강, 호흡기 증상 완화, 유방암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꿀 얼굴에다 꿀팩도 하잖아요. 저희 꿀 이제 제품도 있잖아요. 얼굴에 바르는 그런 것들. 네, 이렇게 꿀을 드시게 되거나 뭐 바르시게 되면 이런 효능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성분들 보시면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바로 저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에요. MGO라고 해서 저희 그 꿀, 저희, 제품에도 써 있죠. MGO830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함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과 효소에 강해서 이제 저희가 먹게 되면은 안에서 뭐 소화 효소들이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강해서 끝까지 그게 분해되지 않고 작용할 수 있게, 네, 끝까지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마누카 꿀 효능의 촉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가 이 마누카 꿀의 등급이나 이런, 퀄리티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렙토스페린이라는 거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오직 마누카, 이 꿀에서만, 마누카 그 꽃에서만 발견되는 그 성분이고 굉장히 뛰어난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하이드록시아, 네, DHA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아까 그 메틸글리옥살, MGO라는 성분이 좀 유지되고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핵심 성분이 마누카 꿀이 정말 실제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기에 작용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 이제 프리미엄 마누카 허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MGO 830 플러스 네, MGO 830 플러스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등급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MGO 83 플러스만 되어도 이게 이제 마누카 꿀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계속 그 있죠 뭐 프리미엄 등급, 엑스트라 프리미엄 등급, 슈퍼 프리미엄 등급 이게 올라갈수록 네 굉장히 더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궁금하실 거,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전에. 약으로 쓰이기 바로 전 단계. 네. 그냥 저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그 최고 등급의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실제로 뭐 위 개선이나 뭐 이렇게 항염 효과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을 실제로 얘를 이거는 이 정도 함량이면은 실제로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정도가 되는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주산 이게 마두카 꿀을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 마누카 꿀 정품 인증서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authorized랑 authentic 이 두 가지 중에 authentic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량이 더 많은 거. 네, 함량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티글리옥살이라던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네, 이 성분들이 얼마 이상 들어 있는지 네, 이거를 이제 검증해준 그런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 있는 인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렇게 엄격한 테스트 기준을 통과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MF랑 MGO 같은 경우에는 이 UMF는 유가 그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받은 인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MGO는 보통 이렇게 호주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GO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메틸글리옥살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 정말 진짜 고가에 판매되는 그런 등급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네,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시다 보면은 약간 결정화되게 될 수가 있어요. 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액체처럼 끈적끈적하게 되는데 약간 결정화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시는 데나 이런 효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누카 꿀을 그릭 요거트에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러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지난번 제가 제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릭 요거트에 이제 견과류 품절되잖아요.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견과류에다가 초코 이제 저희 프로틴 초코볼 그리고 꿀. 네, 이렇게 마누카 꿀.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요. 거기에 이제 베리류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뭐 이런 전문 요거트 점에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인데 애터미 이제 마누카 꿀로 먹으면 이렇게 굉장히 더 좀 합리적으로 집에서도 네,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냥 꿀 넣었는데 아무 데나 다 드셔도 돼요. 네, 아무 데나 다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의사항은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많은 양을 드시면 당연히 혈당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당뇨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요 정도, 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50g 짜리 두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한 박스에 요 두 상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B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포인트가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네, 보시면 250g짜리 두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뉴질랜드 네, 달러로 해서 160달러인데 하나로 하면은 15만 원 정도? 네, 15만 원이 좀 안 돼요. 15만 원 좀 안 되는데 포인트가 높죠. 네. 포인트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실 이 마누카 꿀도 굉장히 좀 수요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시지 분명히 찾아보시면 마누카 꿀 이렇게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저희 MGO 830 이 정도 되는 제품이 88,000원이에요. 이게 250g짜리가 88,000원이에요. 그럼 두 개 하면은 176,000원 정도 되겠죠. 네, 저희 제품은 15만 원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훨씬 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바로 직구로 받아보실 수 있고 포인트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내가 또 이제 전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터미 이제 초록잎 홍합 오일 예입니다. 네. 저 15,000? 15,000이라고 읽어야겠죠? 네. 초록잎 홍합입니다. 네, 초록잎 홍합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저희 이제 터마신처럼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데 한국에는 없지만 네, 뉴질랜드에서 이 제품 찾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애터미에는 터마신 말고 초록잎 홍합 없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으신 텐데 이게 직구 제품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항균, 뭐 항염, 항산화 이 세 가지 제품 다 대부분 요거에 다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이 유명하다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가 바로 이제 뉴질랜드는 오존층이 얇아서 햇빛이 그대로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해양으로 전달이 돼서 자외선 수치가 높습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좋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뭐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 그런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항산화, 네, 항염 그런 성분들에 내가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 풍부한 그 플랑크톤, 네, 항염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그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것이 바로 이 초록잎 홍합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잎 홍합에 특히 이 뉴질랜드 강력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자란 홍합들이 항산화 성분 또 항염 성분들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잎 홍합에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라던가 뭐 인지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성분은 바로 ETA 또 퓨란 지방산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의 효과를 보인 이 지방산이 바로 이 ETA 성분인데요. 이 ETA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관절염 유발 인자가 이제 관절염 유발 효소와 이렇게 맞게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게 바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ETA가 바로 관절염 유발 인자랑 같아요. 같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 관절염 유발 인자 대신에 얘가 붙어 있게 되니까 관절염이 유발되지 않게 도와주는 A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염, 항산화 역할까지 해서 이렇게 이중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 때문에 관절염 빈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퓨란 지방산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어요. 정상적인 세포의 유해산소가 그 저희 플러스 마이너스 배웠죠. 학교 다닐 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그 마이너스를 데리고 가면서 얘네가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퓨란 지방산이 이 유해산소한테 자기가 전자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세포한테 뺏어갈 그 전자를 얘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세포가 전자를 뺏기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되니까 염증 발생이 줄어들고 세포 손상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초록잎 홍합 오일에 들어 있어서 관절 건강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이제 그 지방산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저희 달맞이꽃 오일이라던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오일들보다 이 초록잎 홍합 오일이 다른 오일들보다 200배 정도 더 높은 그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이제 연구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잎 홍합 추출물을 통한 효능은 관절 부종 억제 그리고 관절염
증 반응 감소, 연골 파괴 진행 억제, 또 이제 천식 증상 완화나 면역력 증가까지 이렇게 부가적인 효능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제 초록잎 홍합 오일의 특징은 뉴질랜드 청정 바다에서 엄선한 안전하고 깨끗한 원료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확 후에 즉시 가공할 수 있도록 네 바로 그 항구에 얘네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인증을 또 이렇게 세 가지나 받았습니다. 네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뉴질랜드 RMP라고 하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 과정을 정부 산하 기관이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안전 인증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CO2, 네, 기체 상태의 이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 홍합 추출물이 이제 이 액체와 홍합 추출물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 CO2에 이제 녹게 되는 거예요. 네, 녹게 된 다음에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 CO2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왜 안전하냐고 하면은 보통 화학 유기물로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기 용매가 이제 남을 수도 있고 그게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얘네는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녹인 다음에 다시 날아가게 만들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잔류 그런 화학 물질이 없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유효 성분만 선택해서 추출을 할 수 있고 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도 최소한으로 해서 고순도로 네, 분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추출 방법인데요. 애터미 이제 초록잎 홍합 오일 같은 경우에는 1000kg당 1.4kg만 얻을 수 있는 그 오일을 거기를 이제 또 125:1 정도로 그러니까 125배 농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삼키기가 또 쉽고요. 그리고 천연 카카오 색소를 색소를 넣어서 햇빛을 좀 차단해서 오히려 신선도를 네,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록잎 홍합 자체가 굉장히 지구 환경에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그 무분별한 조류 범식을 얘가 이제 잡아먹잖아요. 그 조류들을 잡아먹으면서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또 역할을 해서 저희가 또 이 초록잎 홍합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을 이제 계속 생산을 하면 네 지구 온난화 가스까지 감소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함량이 이 한 캡슐에 150mg인데 거기에 150mg 중에 120mg이 바로 이 초록잎 홍합 오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이 제가 어제 봤을 때까지 세 박스에 네 뉴질랜드 달러로 165달러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해서 한 14만 원 정도의 5만 포인트였는데 방금 제가 확인했어요. 직전에 바뀌었을까 하고 확인했는데 이게 이때 추석 이벤트였나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도 무료 배송이긴 하거든요. 네 세트로 바뀌었고 가격이 이제 뉴질랜드 달러로 210달러에 한국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17만 6천 원 정도 네 되고요. 6만 5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계속 좀 포인트나 가격이나 이제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셔서 가장 또 좋을 때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또 무료 배송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네 크게 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지금 또 필요하신 분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터마신 MSM이랑 그럼 초록잎 홍합이랑 무슨 차이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일단 터마신은 항염 항산화 작용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관절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MSM은 염증 물질 침투를 억제하고요. MSM이 조금 더 특별하긴 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관절과 그 연골 구성 성분이거든요. MSM이 황이잖아요. 걔가 관절 구성 성분이고 또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해서 실제로 관절 연골에 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같은 그런 지방산
을 통해서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관절 윤활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터마신 MSM을 먹었더니 괜찮아졌다. 아니 나는 그건 효과가 없었는데 초록잎 공황을 먹었더니 나는 괜찮아졌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MSM을 드셨는데 나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한번 초록잎 홍합을 또 추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록잎 홍합 드셨던 분들한테 나 잘 모르겠던데 하면 터마신 MSM을 한번 추천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둘 다 드시게 하셔도 네,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네, 좀 의사와 상담하시고 드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또 확인 후에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또 제품이죠. Good Lung to You.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또 제품입니다. 바로 애터미 호랑이 우유 버섯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버섯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아서 아마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에 폐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굉장히 놀랐던 제품인데 한번 이제 애터미에서 설명한 영상 한번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 우유 버섯.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 깊숙이 뿌리내린 놀라운 발견입니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호랑이 우유버섯은 오랜 세대를 거쳐 뛰어난 치유 능력을 주목받아 왔습니다. 반경 5km 안에서 단 하나만 발견되는 이것은 놀라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완벽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 희귀한 호랑이 우유버섯은 말레이시아의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많은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탁월한 항염증 효과 및 항균 특성을 포함합니다. 뛰어난 효능 효과로 오랜 기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잘 알려진 세 종류의 호랑이 우유버섯 종이 있으며 각각 건강과 웰니스에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애터미가 선택한 리그노수스 라이노세루스 종은 광범위한 연구와 탁월한 항염증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증진을 위한 탁월한 선택, 바로 애터미 호랑이. 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호랑이 우유 버섯은 이제 약효가 있는 그런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식용이랑 약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성질이 따뜻하고 기를 보호하고 피를 보호하고 또 폐를 촉촉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과 천식을 완화시키는 실제로 한약재로 사용이 되는 그런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우유 버섯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이렇게 서식이 되고요. 아까 뭐 이제 암컷 호랑이가 지나가며 흘린 모유 한 봉우리 스며들어 버섯이 자라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설에서 유래된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레이시아의 전통 의학에서 그 호흡기 질환, 면역력 유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진 그런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일단 폐 정화 작용,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활성화하고 이제 그런 기침이나 그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해나 흡연으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호흡기를 강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또 강화시켜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흡기 건강을 또 보호까지 해주는 다양한 그런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우유 버섯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저 산소 라디칼 흡수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산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활성산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활성산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가 바로 저 산소 라디칼 흡수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블루베리나 뭐 오렌지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네,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활성산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세포가 손상이 돼서 그 만성질환이라던가 여기 노화가 가속될 수 있는데 그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버섯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로 이렇게 효능이 입증이 됐는데요. 보시면 항염 효과가 이 스테로이드 그 약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기관지 이완 효과, 이제 수축된 기관지를 이완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천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저거를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당,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세포 신호 전달에 도움을 주고요. 진균 면역 조절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면역 조절 또 항암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산화물 디스뮤타아제는 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세린 단백질 분해 효소도 이제 단백질 분해나 염증 반응 조절에 도움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퀘테르페노이드는 항염 또 항암 항균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우유 버섯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이렇게 골드 스탠다드 원료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원료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이제 호랑이 우유 버섯은 특허받은 재배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특허받은 또 이제 고체 발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졌고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그런 제품이고요. 안정성, 뭐 품질,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받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독성 평가나 중금속 이런 독소, 미생물 오염, 미검출 이런 거나 또 한랄 뭐 ISO, 햇섭, GS,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이 되었다라는 것도 다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역시나 또 이제 터미는 부원료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첨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올리브 열매 이렇게 추출물 바로 폴리페놀은 이것도 굉장히 높은 또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옥시네아라고 읽는 이거는 또 특허받은 또 프랑스에서 특허받은 그러니까 특허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항산화 농축액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래서 뭐 항산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항노화 능력도 뛰어나고 심혈관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소나무 껍질 추출물도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또 항염 효과 또 그리고 얘도 폐 염증을 완화하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비타민C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네, 이런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우유 버섯 같은 경우에는 성분을 보시면 맨 앞에 레몬 파우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셔보시면 굉장히 상큼해요. 네, 사실 약간 좀 그 뒷맛이 텁텁함을 이 레몬 추출물로 레몬 파우더로 이렇게 잡아서 굉장히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게 맛있게 또 드실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각 한 포에 250mg의 아까 그 타이거 밀크 그 성분 있죠? 네, 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효 성분이 250mg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5kg에 하나밖에 자라지 않는 버섯이잖아요. 이런 버섯을 사실 재배해서 야생에서 재배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재배하는 기술을 네, 특허받은 재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호랑이 우유 버섯, 애터미 호랑이 우유 버섯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정화된 오리지널 호랑이 우유 버섯 균주로만 되어 있고 또 제어된 환경이라서 일관된 품질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요. 섭취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금속이라든가 토양이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또 수확 기간도 이렇게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특허받은 현미랑 백미에 얘네를 이렇게 그 균주를 넣어서 배양을 시킨 다음에 재배를 시켜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좋은 또 버섯을 선별을 한 다음에 수확을 해서 동결 건조를 시켜서 분쇄를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통해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네,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GMP 인증도 받았고, 햇섭 인증도 받았고요. 유기농 인증 연구소 재배 받은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추석 특집 또 이제 신제품 특집으로 해서 나왔던 포인트 업 프로모션이었는데 그냥 정상 판매 시에도 앞으로 쭉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박스에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420 링깃인데 하나로 하면은 1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6만 포인트니까 꽤 괜찮은 포인트죠.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폐가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폐 좋은 건강기능식품 사실 저희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많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외 직구면 조금 어려워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제품인데 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지? 약간 두려움이 오시잖아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볼 아래 바로 이런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그냥 똑같이 한국어로 다 입력을 하시고요.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인 통관 고유 해외 직배송 개인 통관 고유 부호만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 라고 하시면 여기 파란 거 버튼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급을 받으셔서 받는 사람과 내 이게 개인별로 다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 그리고 뭐 내 핸드폰 번호 로 해서 받으셔야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르면 통관이 안 되니까요. 각자 구매하실 분, 네, 배송 받으실 분의 개인 통관 부호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세 범위로 이제 미화 150달러까지만 통관이 허용이 돼서 만약 그 이상 주문하게 되시면 따로따로 이렇게 배송이 될 수가 있고 따로따로 주문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쉬워요, 사실. 계산도 너무 쉬워요.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결제 버튼 누르시면 그냥 내 카드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선택하세요. 비자나 마스터나 유니온페이냐 이런 것들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 내 카드에 써 있잖아요. 비자인지 마스터인지 아니 모르겠다. 그럼 그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카드 번호 그냥 여기 입력하시고 그리고 내 거기 이름 써 있는 영어로 이름 써 있는 거 여기 내 입력하시고. 이거 유효기간 이거 입력하시고 카드 뒤에 CVV 번호 입력하시면 끝! 너무 쉽죠? 네, 요즘 또 해외 직구 많이 하셔서 네, 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송기간은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서 또 배송이 되고 세관 통과하고 또 다시 배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네, 배송기간은 한 5일에서 11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제품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요거가 이 세 가지 제품은 정보가 너무 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하고 이걸 왜 했다 그랬을까 좀 후회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를 이제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또 애터미에 있구나.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제품, 저희 마누카 꿀, 초록잎 홍합 오일, 그리고 호랑이 우유 버섯까지. 네, 이 세 가지 제품들도 있다라는 거 많이 알려주셔서 또 사업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